대박 나시고. 네. 자, 우리 여기도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밤처럼 가지 말아요. 서. 아유. 어저께도 그냥 어디서든 똥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예. 짜자자자. 없는데 막 볶아지. 아니 그냥 깨는 볶아도 돼. 깨는 막 볶아도 되고 남자도 막 그냥 있잖아. 멸치하고 멸치하고 남자는 하루에 한 번씩 달달달달달 볶아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 남자들은 그냥 북어 떼갈이하고 여자는 막 그냥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남자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멸치처럼 그냥 남자를 달달달달 볶아야지. 이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더라고. 풀어주면 그냥 안디야. 맞아요 오빠? 맞아요? 아, 뭐 내가 뭐 물어본 줄 알아요? 아, 한 가지요? 그래. 중심을 잡아야지. 중심을 잡아야 돼. 그래갖고 이제 자는 마누라도 다시 보자. 자나 깨나 불조심, 자나 깨나 자는 마누라도 다시 보자. 야, 비가 이렇게 솔솔 오니까 부부예요? 부부세요? 애인 사이 같아, 보니까. 애인 사이는 표시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부부구마. 부부잖아, 그치? 여자가 이렇게 붙어서 가는데 애인들은 남자가 저렇게 그냥 여자를 뺏길까봐 그냥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여자들이 또 다른 배를 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 그냥 또 내 마누라 멀리하고 남이 거 껄떡대다가 마누라한테 존나게 깨지지 말고. 아침부터 멘트가 좀 그러죠. 네. 자, 우리 아직 게시를 안 했어요. 네. 우리 게시했나? 게시했구나. 자, 우리 장톡 오빠, 우리 잔치국수를 많이 많이 이렇게 먹어주시고, 자, 우리 양푼이 비빔밥, 자, 나물전도 있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바베큐에서부터, 회도 있어요. 네, 회가 진짜 어저께 제가 저거 먹어봤는데, 회가 너무 맛깔나고 아주 좋아요. 네. 자, 특히, 저 우리 음식관에 언니들이 아주 친절하고, 예쁘고, 네. 자, 그래요. 기왕 오셨으니까 좀 매상 좀 팍팍 올려주세요. 상부 삼정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아니, 비가 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냥 올라가. 그냥 산에 가다가 미끄러지가지고 엉덩방 하나 짓지. 자, 반달곰이 나왔대요. 그냥 배가 고파갖고 반달곰이 막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올라가다가 내려올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 갔어요? 네. 자, 식사도 좀 하시고. 자, 우리 각설이, 전국에 내놓으라는 각설이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인생에 있어서, 네, 웃음을 줄 수 있는, 각설이. 각설이는 정말, 우리, 병동에 가면은 우리,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나 암이 걸린 환자들이 우리 각설이를 보고 좀 치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각설이들이 직업이 좀 천한 것 같아도 많은 사람한테 웃음을 줄 수 있고 엔돌핀을 줄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뭐 엿을 팔아주면 5천원치만 팔아주면 얼마나 엔돌핀을 저희가 드립니까. 그런데 술집에 가서는 몇십만원 막 쓰면서 엿 5천원치 팔아달라면 왜 그렇게 주머니에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래? 오빠. 좀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복을 받고. 자, 우리 각설이는 이 저기 팔자가 무당팔자 역마살팔자, 네, 이 그러기 때문에 이 각설이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오빠들 잘 되라고 빌어주면 잘 됩니다. 자, 우리 지나가는 오빠, 네. 자, 어떻게 우리 아랫돌이 닭강 됐으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뭐 하는 겨 지금 시방? 숙녀가, 전 처녀예요. 네. 자, 노래 한 곡 더 갑시다. 아이고. 여자 치마 길이하고 연설은 짧을수록 좋디야. 왔다가 그냥 갈 바에 뭐하러 왔냐? 여기 좀 앉았다 가세요. 파란 오빠! 파란 오빠 여기 좀 와. 앉았다가 봐. 내가 10년 적게 해줄게. 10년 적게 해줄게. 여기는 5천원만 쓰면 아주 VIP 대접받는다. 술집에 가면 100만원 써도 있잖아. 계산 끝나고 나면 빨리 가라고 밝힐지. 여보! 아이고! 저 우리 옛날 서방이 저기 가네. 옛날 서방 맞네 저거. 진짜 저거 내 첫 서방인데 지금 잘 살아? 그 여자하고? 그 여자하고 잘 살아? 맨날 싸워? 그 나하고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를 버리고 가더니 잘 살아야지. 여기서 마치세요. 했던 사람인데 소리치며 통곡한
보이네. 굶은 지가 한 달이 넘어가지고 그거만 보이네. 네? 아니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데 저 오빠는 자신감 있게 쫙 벌리고 있고 이 오빠는 이렇게 가렸어. 이 오빠는 6시고 저 오빠는 12시인가 봐. 자 우리 12시 오빠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데 이 오빠는 기죽잖아. 어머머 내가 그러니까 우산을 싹 쳤네. 아유 오빠 이리 와. 어 그래 기분 좋죠. 같은 말이라도. 예. 이 경로당 가잖아요. 그럼 80 넘은 할아버지들이 자기네들이 다 정력이 세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애인이 7명 있디야. 80 넘은 노인들이 다 자기들이 세다고 그러더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아무 남자는 그냥 그 지푸라기 잡을 힘만 있으면 여자 옆에 간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 그냥 여자가 꼴도 보기 싫으면 그 인생 끝난겨. 어. 흙이불 덮어야 돼. 흙이불. 그지 있잖아. 어 있잖아. 오빠 여자를 사랑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밥만 달라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면 있잖아 삼식이라고 그러더라고. 오빠 삼식이야? 오빠 삼식이지? 아닌 것 같아. 아니 뭔가 좀 캥기는가 봐. 자 우리 오라버니 좋아하는 노래. 네, 이 오빠가 싱싱해 보니까 이러지. 이 오빠 안 싱싱한데 이런 소리 하잖아. 진짜 열받는다. 어. 그러니까 이 오빠가 싱싱해 보니까 내가 이런 농담을 하는겨. 안 싱싱한 사람한테 탄자병 걸렸다 이러면은 열받아 그냥 어? 노래 한 곡 그냥 오늘 그냥 딱 분위기 좋게 노래 한 곡만 딱 시켜줄까 그럼? 어 알았어 오빠. 어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왜냐면 나만 부르는 것보다 또 여러분이 이제 한 분 대표로 해서 한 곡을 딱 분위기 부르면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 이거지. 어? 어? 그럼 내가 한 곡 더 할까? 어 그러면 엄마한테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할게. 또 금방 가냐? 어? 도망가나? 그러면 여신아 또 한 두 개 가져가라. 그냥 가나? 아이고 오빠 그냥 가냐? 만 원짜리 하나만 주고 가라. 이 어? 아까 썼나? 그걸 다 잘 자기네들이 썼대. 여보 당신은 지금 어 돈을 안 주고 가면 저를 가라고 했잖아. 지갑 다 잊어먹는다. 잊어버린다. 뭐 저 오빠도 저 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도 줬다고 저기도 줬다고 그러고 누가 진짜요? 어? 그 저 오빠도 만 원 썼다는데 돈 나온 거는 몽땅에서 만 원뿐인데 아이고 왔다가 금방 갈 거면 뭐하러 왔냐고. 어, 세상에. 어? 앉았으면 자리값이라도 좀 하고 가야지. 어? 여신한테 한 개 가져가라. 아이고 촐남내기는 그냥. 안녕하세요. 왜 올라가니까 그냥 반달금이 나왔어요? 무서워서. 어, 아유 그래도 왔으면은 여기 음식관에 들려서 밥이라도 먹고 가지. 뭐 그냥 음식을 또 바리바리 사와. 어? 뭐예요? 엿은 또 저 위에서 사고 진짜. 어? 그래요. 아유 참 쉽지가 않아요. 어. 자 노래나 갑시다. 어. 바람 다 잡아놨더만은 낙동강 오리 새 됐네. 어. 완전 새 됐어. 어? 어? 어이 우리